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독입니다. 오늘 저 리뷰할 제품이, 페널티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조가두르 네오 프리미오라는 제품입니다. 뭐, 페널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라질 브랜드죠. 그러니까 축구에 오랫동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저 페널티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은,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변경이 됐죠, 몇 년 전에. 몇 년이 변경이 돼서 이제 요 라인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고, 페널티 그러면, 이 지금 일본 축구 도감, 2005년에 나왔던 이 일본 축구 도감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형태, 요런 식으로 이제 페널티가 축구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로고가 저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전 로고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축구화 도감을 보면 요렇게 변경된 지가 정확히 몇 년 전이다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제품이 2005년 당시에만 하더라도 계속 축구화가 잘 나오다가 한동안 뭐 거의 제 관심사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느 정도로 계속 뭐 나와서 제가 구입할 만한 여건에 있진 않았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리뷰를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본 페널티가 만든 제품이고 조가두 네오 프리미어라는 제품입니다. 원산지는 베트남이고 사이즈는 255. 뭐 제가 늘 255를 신죠. 근데 여기 지금 가격은 15,000엔이라고 지금 적혀 있긴 한데요. 상단부에 보면. 실제로 일본에서 출시되는 가격은 제가 알기로, 16,500엔 정도. 그러니까, 거의 가격으로 보면 미즈노, 모렐리아 뭐 이런 정도, 18,000엔 정도 되는 가격.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아슬레타나, 이런 제품들의 가격에 거의 와닿아 있는,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로 보시면 가장 고가의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뭐 일본 캥거루 가죽에 이제 인조 가죽이 사용되고 이게 이제 FG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죠. 일본에서는 늘 그러는 편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FG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조가도로 네오 프리미어라고만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린 일본에서는 축구화를 분류를 할 때 그라운드에 맞게 나이키나 아디다스가는 FG, AJ, 뭐 MG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질 않고 있고 오로지 제조 방식, 이 몰드 타입으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이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는 사실상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 내에서도 제품이 그러니까 유럽 외국 브랜드이고 제품이 해외에서 직수입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FG, MG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긴 하지만 일본 브랜드들은 지금 그런 식의 제품의 네이밍, 명명을 하질 않고 있어서, 이 제품이 FG다, AG다, HG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본 설계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 내 환경,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프로 선수만 신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 다 신을 수 있고, 대학 뭐 실업 일반 팀 선수들까지 다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 그 상당부는 인조 구장일 수도 있고 또 천연잔디일 수도 있고 맨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합돼서 나오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투어가드 같은 거죠. 앞에 이렇게 샌드페이퍼식으로 이렇게 보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어가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투어가드를 앞코 보호,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앞코 덧댐이라는 말은 많지만, 앞코 보호 이런 말은 잘 없어서 그런데. 그런 장치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축구화의 특성, 기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브라질 축구 브랜드 하면 뭐,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여기 보여드렸다. 아까 이 아슬레타라든지, 그 다음 페널티가 있고, 토퍼가 있죠. 토퍼는 뭐 예전에 뭐 소크라테스 이런 선수들이 신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한때 유명한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토퍼가 축구화를 제대로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토퍼가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80년대죠. 78년 아디다스 이후에 잠깐
국가대표 82? 86? 90까지 했나요? 하여튼 그때까지 이제 브라질 국가대표 팀을 후원을 하면서 꽤 많이 알려졌었고, 그 말 핀타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핀타도 있고, 뭐 핀타, 아슬레타, 그 다음에 요 페널티, 뭐 토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브라질 브랜드들인데, 이 브랜드들의 지금 현재 특징을 보면 뭐 아디다스, 나이키, 그러니까 브라질이 축구 왕국이지만 스포츠 용품에 있어서는 사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데 비해서 크게 성장을 못했다. 약간 의외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산업 측면에서 물론 이제 뭐 독일의 공학 수준이나 미국 나이키는, 물론 나이키는 뭐 나이키에서 축구를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지금도 뭐 주요 제품들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있고, 이탈리아 힘을 빌리지 않으면 축구를 못 만드는 것처럼 지금 업계가 그렇게 돌아가서, 이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못 만들면 독일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만드는 수밖에 없고, 푸마 같은 경우도 그 고품질 제품들, 80년대 마라도나 착용하고 이런 고품질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푸마 재팬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던 시절이 있었었고, 아식스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에 진출해서 크게 성과를 거둘 때도 대표적인 제품들이 이제 일본에서 생산된 건 아니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생산될 정도로 외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지금 이제 브라질 브랜드 대부분이 아디다스나 나이키, 뭐 미즈노, 심지어 아식스, 푸마 이런 데 가려서 크게 성장을 못하는 대신에 그 브랜드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는 뭐 크게 성공, 그러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 뭐 마이너 브랜드들로서 소위 말하는 니치 마켓에서는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에 걸맞는 품질의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슬레타도 마찬가지고 이 페널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 일본에서는 곁들여서 스볼메 같은 것도 있고, 또 이 아스다도 지금 부활이 돼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느꼈던 일본 축구 시장, 그러니까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초 그 시절에 일본에 있던 브랜드들이 꽤 많이 종류가 있었어요. 몽블랑도 있었고, 뭐 영스타도 있었고, 온갖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시절에 그 천추전국,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온갖 브랜드들이 범람할 때 위상, 그 경쟁, 치열한 경쟁이 지금 다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과거에는 근데 조금 희한했던 거는, 그 70년대, 80년대는 물론 올림픽을 일본이 개최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일본 산업 자체가 굉장히 뭐 극도로 최전성기를 달리는 시절이어서, 이제 그런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경제가 뻗어나가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온갖 스포츠 브랜드들이 다 이 분야에 뛰어들었었고, 그랬다가 사실은 대부분이 나이키가 등장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스다니 뭐 이런 브랜드들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명목을 없어졌고,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야구의 70대 80대는 야구의 압도적인 게 축구라는 종목은 뭐 굉장히 미미한, 일본에서 스모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니면 일본 여자 배구보다도 못한 존재가 축구, 일본 축구 대표팀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J리그 출범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오면서 일본의 굉장히 광범위한 축구 문화가 야구에는 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야구 인기에 버금가는 그 내부에서는 그런 정도의 단단한 매니아층을 형성시키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안착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아슬레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극찬을 제가 안기지 않았던 이 아스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슬레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볼메 보여드렸던 뭐 스볼메 같은 제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저 나중에 보여드리는 킹 미라이 푸마 그런 제품들도 있고, 또 뉴발란스도 일본에서 이제 뭐 별도의 그 라인을 전개해서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는 44이지만 44의 V2 프로에서 HG 버전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그 FG 버전과 다른 형태의 그 질감을 주는 이제 그런 축구화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페널티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 축구가 아니라 공이었어요, 공. 왜냐하면 이제 리베르타도레스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브라질 리그라든지 이런 쪽에서 워낙 그 페널티 축구공이 많이 사용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페널티뿐만 아니라 토포 축구공도 사실은 남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뭐 칠레, 뭐 페루, 뭐 파라과 이런 쪽에서도 토프 아닌 페널티 축구공들이 많이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축구화 대신 축구 공이 꽤 이제 인기를 얻고 있었었고, 대신에 이제 축구화 의류는 뭐 이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브라질 그 풋살 대표팀을 후원을 했었기 때문에 페널티 의류도 꽤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페널티는 1900년대 초, 그러니까 92-93일 거예요. 지금 이제 클럽 월드컵이라 불리는 대회, 피파 클럽 월드컵 대회가 당시에는 남미 우승팀과 이제 그 유럽 우승팀,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스, 그 당시 이름이 뭐였더라? 챔피언스 리그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스컵 우승팀과 그 다음에 리베르타도레스, 그러니까 남미 대회 우승팀이 이제 일본 도쿄에서 1월 1일인가 매년 1월 초에 하여튼 그 붙는 경기들이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 생중계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이제 92년 93년에 브라질의 상파울로가 있었습니다. 그 상파울로에 그때 아마 11번이 카푸였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카푸가 데뷔하던 시절이었고, 물론 카푸 말고도 뭐 상파울로 92, 93 멤버에는 꽤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 그리고 95년 그레미오가 그 아약스를 꺾고 우승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뭐 플라멩고가 오든 뭐 보카가 오든 리베르 플라테가 오든 상파울로가 오든 산토스가 오든 뭐 대부분 이제 그 도요다 컵이라고 불렸던 그 대회를 하면 대부분 남미 팀들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그만큼 남미 선수들, 특히 브라질 선수들 수준이 유럽 선수들 압도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겨울에 열리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제 한겨울에 열리게 되면 남미 팀들이 불리한 상황인데, 그래도 남미 팀들이 계속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상파울루가 이제 페널티였어요. 제가 예전에 상파울루 유니폼, 그 페널티 유니폼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 제품이 이제 있었고, 그레미오. 뭐, 그레미오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후뇨르가 그 그레미오 출신이고, 또 대표적인 게 호날딩뇨죠. 호날딩뇨가 아마, 어렸을 때 그레미오에서 플레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뭐 90년대 가게 되면, 2000년대 가게 되면 카카 이런 선수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고 하지만, 어쨌든 상파울루와, 그레미오 같은 팀들이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이 페널티 유니폼을 입고 플레이를 했던 팀들이고, 회사는 뭐 1970년에 사실은 설립이 됐다, 브라질에서 상파울로에서 설립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원 그 창업자는 1945년부터 스포츠 용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가 1970년에 이제 페널티라는 명칭의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됐고, 80년대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미의 가장 큰 사실은 공을 만든 업체,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사실 명성을 얻었었어요 페널티가. 그래서 그런 공의 제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가다가 결국 이제 의류 쪽으로도 넘어오고 하면서 이제 이게 그 페널티가 조금씩 그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1974년에 이제 브라질 풋살팀과 스폰서 계약을 맺게 되고, 또 75년 되면 상파울로, 그 다음에 바스코다가마, 그 다음에 그 그레미오 이런 팀들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그 브라질의 일부 리그 팀들 계약을 하게 되죠. 그렇게 가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하다 일본으로 넘어오게 됐냐, 아마 그 70년대 중반 공예 확장이, 그러니까 공에 대한 그 사업이 번창을 하면서 처음에 아르헨티나로 사업을 진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일본의 코스모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영스턴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처럼 일본에 있던 브랜드인데, 이 코스모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던 윈스포츠가 그 77년에 이제 윈스포츠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제품을
일본 내 이제 그 코스모윈이라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79년에 다시 이 그 페널티가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다시 계약 연장을 하죠. 계약 연장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고, 그 당시에 세계 풋볼 풋살 대회를 5연패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던 예전에 일본 축구 잡지 사카 매거진이나 아니면 11 이런 데 따르면, 그 당시에도 일본에서는 여자 축구뿐만 아니라 풋살팀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야구가 압도적으로 있고 J리그가 출범하지도 않은 시절이긴 하지만, 일본 내 여성팀이 그 당시에 일본 지역팀들을 소개하는 그 코너가 있었었는데, 사카 매거진에. 거기에 그 당시만 해도 약 2,000개 가까운 일본 여자 축구팀이 있고 뭐 풋살팀이 있고 그럴 정도로, 사실 J리그 출범을, 우리나라 K리그 출범 당시의 토대와 일본 J리그 출범의 토대가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훨씬 단단한 토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88년이 되면 이 윈스포츠가, 물론 이제 일본의 데상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디다스를 일본 내 수입을 하고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 윈스포츠도 코스모 윈이라는 자체 브랜드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페널티를 이제 일본에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페널티의 원래 오리지널,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뭐 타일랜드라든지 이런 지역에 생산하는 시절이 아니라, 브라질 내에서 그냥 생산을 하는 거니까, 유니폼들을. 그것들을 이제 일본 내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 회사가 이제 그 윈스포츠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뉴발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랜드 그룹이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으로 가게 되고, 1990년이 되면 비로소 이제 윈스포츠가 페널티와 협법하에 일본 내 자체적인 디자인과 그런 것들을 진출시킵니다. 브랜드들, 제품들을. 그게 이제 1990년에 시작이 됐고, 1996년이 되면 의류나 이런 사업에 진출을 해서 꽤 성과를 얻고 있던 차에, 96년이 되면 그 푸사라를 일본에 런칭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푸사라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 형태, 내가 이제 아웃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풋살화를 만들어서 런칭을 시켰고, 그 당시로는 사실은 이제 마땅히 풋살하다고 할 만한 데가 없죠. 얼마나 브랜드는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예전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풋살화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데스포르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전혀 지금 소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일본 2005년 축구와 도감에 그 데스포르치는 전부 스터드형으로만 되어 있고, 풋살 지금 말한 TF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은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페널티가 일본에서 이제 풋살화를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장 현황,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들이 96년경에 TFR을 일부 내기는 하지만 풋살 전문화를 내지는 않지만, 페널티 재팬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풋살화를 출시를 하게 되고, 곧이어서 97년에 여러가지 종류의 이제 축구화를 출시를 해요. 스터드가 달려있는 기본 베이스는 역시 이제 다른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캥거루 레더를 기반으로 해서, 캥거루 가죽을 기본으로 하는 축구화들이 발매가 됐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J리그가 시작이 되고 뭐 하는 시점부터는 이 페널티가 생각외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본 내 우리나라의 헌멜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뭐 K1, K2 뭐 이런 쪽을 같이 후원을 하듯이, 페널티가 꽤 많은 팀들의 후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화 자체는 뭐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기본 어쨌든 이 의류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일본 축구용품 시장에 뛰어들어서 J리그나 J1, 뭐 JFL 뭐 이런 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에 들어가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의류 부분에서 그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던 차에 97년에 만들었던 그 스터드형 축구화도 당시 야스다라든지 아식스라든지 이런 푸마 축구화 계열, 뭐 예를 들어 파라멕시코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나왔던 제품들도 거의 손색이 없어요. 축구화. 이제 그 기본적인 통창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신발들이죠. 이런 축구화의 형태로 페널티가 나올 때 뭐 일본 내 이미 이제 이런 푸마라든지 이런 제품, 야스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일정 수준 이상,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의 이미 축구화를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런칭들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 사례가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신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도 사실은 품질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았었고,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2005년에 있는 이 축구화 도감에 나와 있는 이 제품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신발이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상파울로 DS00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뒤에 가면 이제 브랑코 모델들이 있는데,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브랑코가 그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였죠. 브라질 국가대표였고 프리킥 명수였는데, 브랑코 모델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일본 J리그 쓰는 선수들도 이 페널티를 신고 되고, 여기 있는 거, 이게 브랑코 프로, 아까는 데스포르치였고, 이게 이제 브랑코 프로인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뭐 지금 보더라도,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축구가 항상 유행하던, 예를 들면 뭐 비대칭 뭐 레이싱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퍼 폴드오버에서 조그맣게 덮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스터드나 아웃솔 같은 걸 보면, 늑고가 사용되던 그런 거. 그 다음 아니면 일본 그 전형적인 일본식 이 파루카스 같은 제품들에 사용되던 아웃솔 스터드들이 그대로 다 사용이 되고 있어서 신발 자체 품질로만 보면 사실 손색이 없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다가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조가돌 제품명 조가돌 프리미어죠. 조가돌 프리미어. 네오 프리미어. 네오 프리미어라는 거는 이전의 프리미어보다 더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네오, 미즈노 네오처럼, 모렐리아 네오처럼. 그런 제품으로서 이제, 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축구화 리뷰를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제품을 사실은 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어쨌든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들이고, 일본 축구화들은 기본적인 그 제품의 특징 이런 것들이 사실 유사한 점들이 많고, 물론 이제 그것도 디테일을 보면 각 브랜드마다 굉장히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라스트 핏에 그 다음에 제조의 기본 철학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비슷한 제품들을 여러 개 살 필요는 없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이 스볼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페널티도 그냥 이제 사연상으로 보다가 제품을 직접 받아서 신어보고 리뷰를 해보면 각 브랜드는 각 브랜드 나름대로의 확연한 특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착화성에서 이 야스다 리가레스타 프로도 그렇고 스볼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전설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렐리아 2도 그렇고, 여기 있는 페널티도 그렇고, 나름 어느 게 더 예를 들면 성능이 뛰어나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품질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게 기본 특징이에요. 높은 품질 수준. 물론 이게 제가 말하는 높은 품질 수준이라는 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사용한 스피드 플로어에서는 뭐 스피드 스킨이다, 뭐 무슨 스킨이다, 무슨 컨트롤 그립이다, 뭐 ACC다, 뭐 무슨 팟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천연 가죽과 캥거루 가죽 두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풀 캥거루 아니면 하이브리드 방식,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 라스트에 적용해서 일본 내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을 위한 신발을 만들되, 그래서 아웃솔도 HG, FG, AG라는 구분이 전혀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아웃솔 설계나 아웃솔 스터드의 배치나 아웃솔 스터드의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쉔크의 강성을 확보시키거나 스파인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신발 전체가 높은 홀드성이나 안정성을 그라운드 컨택에서 얻느냐, 그 다음에 어퍼가 얼마나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물에 젖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신발이 내구조, 내구성을 가지면 잘 버텨주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제품들은 나름대로의 특유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페널티 앞에 보이시는 걸 보면 여기 앞쪽은 캥거루 가죽이에요. 근데 친절하게도 이 일본 페널티에서는 이 가죽의 출처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패커레더라는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했다. 패커레더 레트사 제품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요 앞쪽까지가 다 패커사가 공급을 한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인조 가죽은 뭐냐? 인조 가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테이진사의 인조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리뷰 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른 브랜드들이 굳이 다 밝히고 있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축구화 브랜드 최근에 나오는 축구화들의 상당 부분의 인조 가죽이 제 예측으로는 테이진으로부터 공급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테이진의 인조 가죽에 준하는 유연성과 내구성을 가지는 소재들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요 인조 가죽이 바로 테이진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페클레더사 제품에 그 다음에 여기 테이진사의 인조 가죽이 사용됐고 이 텅 쪽은 분리형 텅이죠. 당연히 텅이 분리형 텅인데 분리형 텅에 여기에 폴리우레탄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우레탄이 가미되어 있어서 여기에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도톰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패딩 처리가 되는데 이 패딩이 이제 우레탄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텅 자체의 소재 이 자체도 다른 브랜드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그래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점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 테이진사 인조 가죽의 기본적인 이제 이런 무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이런 무늬들이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그 볼 그립성 공간에 마찰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볼 그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거고 앞쪽 코에는 뭐 나이키 예전에 사용되는 거죠. 뭐 나이키 그 뭐였죠 예전에 리겔인가 하는 뭐 그런 모델들에서 잠깐 사용된 적이 있었었는데 토가드라고 불리는 이 샌드 웨지 같이 이렇게 뭐죠 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앞코 까짐을 방지해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끈의 구멍도 전형적인 일본이죠.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에서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끈의 위치를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신발이 발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가장 최적의 그리고 이제 발의 위치에 따라서 끈의 강도 즉 발을 압박하는 정도의 강도를 일정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형태. 그래서 최대한 이 끈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렐리아 보면 대부분 그렇죠. 여기가 좁진 않고 넓다는 거는 끈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면적의 여력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끈에서 이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끈을 당기면 각 부분들이 이제 미세하게 당겨주죠. 되게 니트 계열 축구화가 여기를 밴드 처리를 해놓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밴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밴드 일체되어 있는 일체형통의 신발들은 브랜드를 막론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미즈노의 그 베타 모델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인조가죽에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미세하게 자기 발이 밀착시키는 데 있어서 이 끈에 의해서 당겨서 등을 밀착시키는 것보다 아직까지 더 나은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미세하게 끈의 높이가 일직선상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잘 아시겠죠? 저희가 리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텅이 코파문대 같은 걸 신으면 텅이 한쪽으로 쏠리죠. 네, 그거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구멍 두 개를 뚫어놔서 이 구멍 두 개를 통과해서 끈을 묶게 되면 텅이 거의 가운데 있고 한쪽으로 쏠리진 않죠. 네, 그런 구조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그 신발 안쪽 신발 이 뒤쪽 안쪽을 보면 다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인솔 그러니까 인컵 이 인컵 저기 힐컵 이 인카운터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맞닿는 이 부분에 이렇게 만져보면 락다운을 할 수 있는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패딩을 부착을 하고 하는 방법상에서 얘네들이 사용했던 게 핫멜트 방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핫멜트라 그러면 그 글루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저기 뭐지 그 공업에서 사용되는 이렇게 그 딱딱한 고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열을 가해서 녹여서 이렇게 본드처럼 붙여서 하는 방식이 보통 핫멜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식의 어쨌든 공법이 사용이 돼서 여기에 지금 인카운트 힐컵이 만들어져 있는데 되게 저희가 이 축구 리뷰할 때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죠.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것도 브랜드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보시면 다른 게 그 이 힐컵과 그 다음에 컵 안쪽에 인카운트에 요 그 락다운 시키는 요 그 패드 이 두께나 강도가 어느 정도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신발의 착화감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네오3를 신었을 때 네오3의 일반적 버전인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거의 그 뒤꿈치 같은 까짐 없이 그냥 신을 수 있는데 베타로 들어가게 되면 뒤꿈치 까지신 분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이 힐 쪽에 들어가 있는 안쪽에 있는 패딩 처리 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힐의 강성 이거가 어느 정도로 조정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지도 않는데 문제는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여기가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방식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게 되면 사실은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신발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벗길 가능성이 높죠. 이게 힘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카운터를 예를 들면 이 아웃솔 지금 익스텐 되어 있는 요 힐컵 힐 카운터를 더 높이 올리거나 해서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더 높이 올려서 더 단단하게 만들면 발목 전체 다시 말해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발목의 가동성에서 발 뒤꿈치 쪽으로 당김 현상이나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해지면서 그 근육에 긴장이 생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제시킨 다음에 이러한 정도 힐컵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페널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거기에 적용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본식 라스트를 채용하되 3D 아나토믹 핏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기술을 이용해서 신발의 전반적인 라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안쪽에 힐 쪽에 이 안쪽 힐컵의 인카운터 방식을 그 패딩의 두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감싸고 있는 스웨이드 타입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여기에 강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신었을 때 발의 전체적인 밀착감을 완벽하게 만들 때 발의 뒤로부터 전달이 되는 당김 현상 그런 것들은 완화시켜서 선수들의 근육이나 이런 쪽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채용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3D 아나토믹 방식이라는 건 결국 3차원 이제 일본 사람들의 발 라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깝게 발을 가장 밀착시킬 수 있는 형태의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솔도 뭐 보통 다 이렇게 만들죠. 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올라와 있고 뭐 하지만 이 페널티도 자기들이 이 신발을 만들 때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3D 인솔이라는 거예요. 근데 3D 인솔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데 3D 인솔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인솔의 형태가 어쨌든 이 발 뒤쪽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저기 살짝씩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기가 이렇게 쭉
그 사이드 쪽을 이렇게 사이드 휠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놔서 신발을 이렇게 발을 집어넣게 됐고 그 다음에 인솔을 집어넣게 되면 그 인솔이 신발 내부의 라스트 형태를 따라가는 상황 구조에서 그대로 완벽하게 딱 픽스트가 되는 형태. 그래서 가장 그 발의 형태에 가깝도록 지금 이 신발이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 신발을 그 설명하는 주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3D 그 뭐죠? 이 라스트, 그 다음 3D 인솔. 아토미컬, 뭐, 라스트 인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방식상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댓글을 보는데, 그 축구화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이런 거를? 축구화의 구조, 아니면 축구화의 특징, 아니면 축구화의 부분적 명칭이나 축구화의 그레이드들, 그 다음 스펙,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그 분들이 그 제품에 대한 용어, 제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무지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전문적인 리뷰어들이 우리나라 상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끔 러닝화의 그 리뷰를 보다 보면 이 텅을 그 썰프라고 아직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혓바닥이라는 뜻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썰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사용된 용어는 아니고 중국에서 사용된 용어죠. 근데 이제 그런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썰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용어 자체를 듣는 게. 그러니까 이걸 혀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텅이라고 이제 그 원래 용어식으로 부르는 것뿐인데 이 제품인 경우에도 그 지금 여기 이제 명칭 앞쪽에 토가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을 그 요 강도를 조절하면서 안쪽에 접착을 해서 그 패딩의 쿠셔닝을 조정을 하는 핫 멜트 방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제가 이 신발 인솔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안 드렸는데 뭘 얘기를 안 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떤 신발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아디다스의 뭐 HG라든지 AG 이런 것들은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하나의 소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지금 이것처럼 앞쪽과 뒤쪽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게 하프보드 방식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신발의 바닥인 보드, 판이 하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으로 반반씩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프보드라고 하는데 하프보드의 앞쪽은 PP보드라 해서 폴리우레탄이 그 폴리피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뒤쪽에 여기 보시면 이 하프보드 방식에서 뒤쪽에 이렇게 천이 있고 여러분들 신발 인솔을 뽑으면 이쪽에 이렇게 실밥 자국들이 쭉 있죠. 실밥 자국이 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신발 만드는 방식이에요. 캘리포니아 제품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어퍼가 있으면 이 어퍼와 먼저 미드솔을 스티칭을 한번 해서 결합을 시키는데 그 스티칭 위쪽에다가 이런 식의 지금 보이는 하얀 천 같은 것들을 하나 더 덮어서 이중으로 만드는 거를 캘리포니아 제품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네오 같은 경우도 지금 하프보드 방식이죠. 위쪽에는 이제 그 우레탄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천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요 까만색 사이드 쪽에 보시면 이제 천이 있는 부분에 스티칭들이 쭉 있어서 이런 제품들도 다 이제 캘리포니아 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이고 신발 기본적으로 인솔 아래쪽이 다 하프보드 방식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고 이 신발의 그 아웃솔 플레이트를 보면 제가 그 라이브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쉔크 강성이 상당히 강한 편이긴 해요. 여기가 완전하게 휘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지는 않지만 요 정도만 되더라도 기본적인 쉔크 강성이 확보가 되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그 쉔크 방송을 위해서 여기 스파인들을 이런 식으로 얽혀놨고, 그 다음 여기에 상당한 두께를 갖고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 뒤쪽에 지금 축두 개의 가운데 쪽에 역시 이제 쉔크 보강을 위해서 별도의 우레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 쪽을 보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스터드는 특이하게 이제 그 아웃솔 플레이트 듀얼 덴스티니까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의 소재를 다르게 해서, 당연히 이쪽이 마모도가 더 높고 마모 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페널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솔의 두께도 상당히 두툼해서 신발을 신으면 그 미즈노나 이런 신발 신는 것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제가 이그 페널티를 착용을 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 두 번째 발가락이 긴 타입. 빈제 경우에는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야스다라든지 그 다음에 미즈노 모렐리아를 신는 것 같은, 사실은 미즈노 모렐리아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핏감 자체가 가볍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이 신발은 신발의 라스트 자체로 제 발에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진 신발입니다. 그만큼 신발의 제조상에서 뭐죠? 기법이 상당히 뛰어나고, 이 미즈노라든지 야스다랑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실제 제품을 놓고 딱 보시면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플레이트가, 여기 판이 넓고 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즈노를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소 좁고 길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제품은 이 앞쪽 부분에 이 되게 플랫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끈의 길이까지의 거리도 지금 다른 제품들과 큰 차이가 사실 크게 나진 않는데, 지금 이 야스다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야스다보다는 여기에 거리가 짧습니다. 이 거리가 이렇게 야스다 놓고 비교를 하면 약 2, 3mm 이상 이쪽이 짧아요. 미즈노 네오랑 비교를 하면 어떠냐? 네오랑 비교를 하면 첫 번째 끈의 길이가 네오에서 보다도 1, 2mm가 같은 사이즈여서 약간 짧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거였죠? 데스포르치, 테사, 라이트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가 짧아서 통이 시작되는 부위가 길어질수록, 통 전체가 길어질수록, 신을 수 있는 발의 가능성이, 적용 가능성이 훨씬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이걸 신으면 어떠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딱 신으면, 제 경우에는 발의 앞쪽, 옆쪽,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아치 부분 이런 쪽이 핏 자체로서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거의 남지를 않아요. 이렇게 신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발의 쉐이프 앞쪽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넓었다 그래서 발버리기는 넓게 나와서 이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미즈노라든지 그 다음에 아식스 에이지 이런 거에 비하면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것보다는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어서 이 앞쪽이 훨씬 더 편하게 장착이 되고, 더더욱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은 신발의 전체적인 라스트 구조에서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소재, 다시 말하면 테이진 인조 가죽에서 이 강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네오에 들어가 있는 이 말랑말랑한 미즈노 이 제품 이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인조 가죽이. 이게 단단하다는 거는 결국 신발 자체가 주는 홀드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신발 자체가 주는 만족감 같은 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익스터널 힐 카운트가, 어떤 분 개인에 따라서 뭐 여기가 힐 카운트 높이에 따라서 그 불편을 겪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정도의 힐 카운트로는 뭐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을 정도로 신발 자체가 주는 전반적인 완성도, 그 다음에 착화감이 뛰어난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상으로서도 여러 가지 최신 공법들 그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식의 라스트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발에 따라서 발볼이 크게 넓다거나 이런 부분만 아니면 웬만큼의 아마 그 핏상에서 다른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는 훨씬 더 일본식 라스트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성향이 더잘 맞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예를 들면 아스레타나 C3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 데스포르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걸 보면, 역시 한국인의 평균적인 발,
가죽은 이제 일본식 라스트에 비교적 가깝다. 이렇게 보면 이 제품도 역시 캥거루 가죽,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코파나 그 다음에 푸마 킹의 플래티늄이나 아니면 아디다스의 코파센스, 나이키 TM4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착화성 자체가 높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고 발에 완벽하게 핏되는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금 이 일본에서 나오는 축구화들을 보면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유사한 거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이브리드에 뭐 스티칭 조밀하게 되어 있는 거를 제외하면 인조 가죽이고 뒤에 스웨이드 타입이고 여기도 역시 핫멜트드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핫보드로 만들어져 있고 PP와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캘리포니아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쉔크 강성이 일정한 용도로 다 구성을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 그런 요소들을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틈에서도 역시 각 브랜드는 브랜드 나름대로 굉장히 그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한다.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보고 나서 그 가장 많이 그 저 뭐지 유사하게 느낀 거는 바로 이 파루카스의 이 어퍼 전족부 어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 이렇게 그 위에서 이걸 내려다 보면 신발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신발은 이 야스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슬레타 제품들과도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 제 경우에는 이 파루카스 TF에서 적용되었던 이 느낌과 상당히 비슷하고 실제로 요즘 파루카스와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면 전족부 쪽의 어퍼 느낌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파루카스 같은 경우가 한 2005-6년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신었던 이 파루카스와 그 다음 이 앞쪽에 이 그 페널티에 이 조가돌 그 네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어서 제 경우에는 뭐 이 정도 신발이라 그러면 뭐 다른 브랜드 축구화를 굳이 살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소개하는 거 허멜 보라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스레타도 그렇고 좋은 제품들을 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 사고 싶으시 다 사고 싶어 하시죠. 대부분 다 사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서 뭘 하나 골라라. 근데 그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거는 제품의 성능을 사실 논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에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 선택에 있어서는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신발이 발에 전달해주는 느낌이 어떠냐 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편한 걸 넘어서 예를 들면 홀드성을 본다든지 어느 정도 앞을 잡아줄 수 있냐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발 딱 신었을 때 이 신발 자체 전체적인 소재가 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볼메다, 아슬레타도 이런 것들이 라스트도 이상하게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를 주니까 결국 내 발에 가장 잘 맞는 게 어떤 거냐는 괜히 신어볼 수밖에 없죠. 신어볼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제품의 편안함, 편안함, 그 다음에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완성도 그리고 그게 축구를 경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기능들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갖추고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화려한 제품들 뭐 나이키의 뭐죠? 그 뭐 큐리얼이라든지 뭐 화려함과 디자인의 극치죠. 컬러감 이런 데서는 그런 제품 아디다스의 소재 혁신성을 보여주는 스피드 플로다 X타입이다 X타입 제품 아니면 뭐 아디다스 전통의 프레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착화의 편의성 그 다음에 축구의 기본적인 기능성 축구에 요구되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만 딱 비교를 한다 하면 전혀 뒤질 게 없는 제품들이다. 스터드의 높이도 우리나라에서 맨땅에서 사용하기 충분하고 천연잔디에서 당연히 충분하고 인조구장에서는 뭐 어차피 스터드 있는 제품들은 좀 잘 관리된 인조구장이니까 단순 길이 문제가 아니라 인조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터드 프레셔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제어되느냐 하는 부분들 어차피 그 뭐죠 인조잔디라고 하더라도 잔디 자 길이 자체가 확보가 되질 않으면 스터드인 제품들은 뭘 신더라도 결국에는 그립이 그림력에서 그 TF보단 떨어지게 되죠 오히려. 제가 최근에
그 천연잔디에서 운동을 해봤었고 그 앞주에는 한낮에 그러니까 낮 온도가 외부 온도가 25도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였으니까 햇빛이 구름 한 점 없는 햇빛이 땡겨지는 에서 TF를 신고 나가면 경기장 자체가 뜨거워져 있고 거기에 고무창 에바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닥 고무창 이런 것들이 열과 반응을 해서 이미 말랑말랑 극도로 말랑말랑해지면서 신발 자체의 홀드성이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곧바로 스터드가 있는 제품을 제가 에이지, 아식스 에이지를 갈아 신은 적이 있는데 아식스 에이지를 갈아 신으면 인조 바닥 자체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스터드 자체로부터 주는 그립성에 대해서는 그 TF보다는 오히려 그 느낌 자체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편한 그 쿠셔닝이 있는 TF 쪽이 좋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 전반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 플레이트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어퍼 자체가 아식스 에이지 같은 경우는 아스레타 A005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드 어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을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니까 뭐 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축구 경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스터드가 있는 제품들이 더 좋다 이거죠. 한낮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온도가 지표 온도가 굉장히 높고 지면 온도가 그런 상태에서 TFR을 신는 것도 단순하게 편한 차원에서 신는다고 하면 신지만 그 자체로 내가 느끼기에 어떤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플레이트가 단단한 쪽으로 오게 되면 역시 스터드인 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미드솔이라는 중간 쿠션 장치가 없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한 속에서 발이 잘 홀드되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 스터드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을 찾아보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리뷰를 하고 있는 이 페널티의, 조가돌 레어 그 프리미엄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스터드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스터드 있는 제품이 필요하고, 캥거루 가죽의 느낌, 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인조 가죽이어서 물에 젖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가지 기후 환경 이런 거에서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이 될 수 있는 신발 찾는다 하면 역시 이제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뭐 아스레타라든지 그 다음에 스볼메라든지 아니면 미즈노의 모렐리아 네오2 이제 인조가 섞여 있는 이런 제품들 시중에 나와 있는 프레테나 그 다음에 나이키 머큐리얼이나 GT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제품들 사용 편의성이나 그 다음에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낫고 내구성도 더 뛰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출시 가격은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6,000엔 정도 근데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은 대개 한 15,000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일본의 재고도 아직까지 그렇게 뭐 인기가 많아서 많이 팔리는 제품은 아니고 또 브랜드 인지도가 페널티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에서는 남미에서는 뭐 공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의류도 좀 유명하고 일본에 와서는 어쨌든 풋살 물론 이제 브라질에서도 여러가지 축구화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풋살 이 스터드 제품보다 사실은 굉장히 풋살화나 이런 걸로 지금 인도 풋살이나 아니면 터프 풋살화들이 굉장히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페널티는 사실 스터드는 일본 페널티가 주도한다고 할 정도로 일정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이 나오고 있고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라이닝도 그렇고 패딩의 두께나 그 다음에 스티칭 이런 부분들 다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즈노,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의 캥거루 가죽 아니면 캥거루와 인조가 섞여있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에서 타사 제품에 전혀 뒤지질 않는다. 오히려 나으면 낫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점, 이 인솔의 두께, 그 다음에 이 스웨이드, 그 다음에 익스터널 힐 카운터와 그 다음에 이 조정되어 있는 인카운터, 힐 인카운터 부분의 요소, 그 다음에 쉔크의 강성, 스터드의 높이, 스터드의 배열, 토가드, 그 다음에 저 분리형 텅, 그 일본식 끈, 얇은 끈, 그 다음에 테이진 인조 가죽. 이런 부분들이 다 한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쏙 흡족하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제품 페널티는 뭐 지속적으로 아마 이 조가돌 라인이 프리미어 라인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일본에서는 어쨌든 까만색과 흰색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 다른 컬러도 아마 예전에 출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시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리뷰를 한 이 제품도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의 디테일, 섬세함 이런 것들이 잘 배어 있고 그러면서도 착화성 자체가 높은 만족감을 줄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제가 그 천연안전 사용했던 인젝터라든지 그런 제품들 아니면 예전에 좋아했던 뭐 스페셜리라든지 그런 제품들과 손색을 비교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는 어쨌든 인조잔디인데 인조잔디에서 사용하기는 과연 어떨까 하는 의미는 남지만 기본적으로 미즈노 모렐리아나 그 다음에 네오 뭐 이런 제품들을 인조구장에 잘 신으셨던 분들은 무리 없이 곧바로 신을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또 익히 알려져 있는 브랜드도 아니고 하지만 제품 자체로에서 이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뭐 14,000엔 이후 아니면 16,000엔이라고 치더라도 미즈노의 프로라인 정도 가격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미즈노 프로라인 가격에서 엘리트급의 제품을 그것도 우리나라 환경에 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때 대안으로 이 페널티 제품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금 캥거루 가죽 표면도요. 단순하게 일본 그러니까 미즈노에서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여기도 그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그 파루카스처럼 약간의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오스트리아의 그 페코레더사 제품을 사용했다고 한 이유가 이제 이런 가죽 가공사, 캥거루 가죽의 가공 방식에 조금 더 그 내마무소를 갖추고 있거나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세워서 이 페널티가 지금 아마 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페널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춰있다. 특히 아코브러진 같은 거에 걱정하시는 분 많지만 여기 지금 리벳이 박혀있어서 그 벌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지금 보강이 되어 있고 이런 점들을 보면 매우 디테일한 요소들에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페널티의 조가돌 네오 프리미어 제품에 대한 리뷰였고요. 향후에도 페널티에서 다른 뭐 더 좋은 뭐 예를 들면 TFR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개선된 모델이 나오면 이 페널티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되는 제품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제품들이 일본에서 나와주면 역시 이 페널티 라인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리뷰를 해야 될 제품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제품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페널티 조가돌 프리미어 네오 프리미어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